먹방을 준비해 먹방을. 네, 저희가 네. 드디어 제주도 네. 출장 왔잖아요. 네. 그렇죠. 제주도에 온 만큼 진짜 가장 맛있는 또 음식을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고기 국수 유명하더라고요. 엄청 유명하죠, 고기 국수. 네, 고기 국수. 근데 고기 국수를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반찬이 나오면서 네. 조금 더 차워졌어요. 저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도대체 뭐 먹으러 왔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갈치를 먹으러 왔어요. 오, 갈치. 고기 국수도 먹을까 하다가 고기가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가지고 완전 그냥 여기 슈퍼통 갈치. 갈치가 무슨 거의 막 이만한 애가 나온다. 와, 진짜. 사실 네. 다이어트 하시고 나서부터 이 탱기 메뉴를 되게 다 이런 걸로 계속 선정을 하세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탱기 먹을 때만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메뉴판을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판 제주 통갈치 조림. 그러니까 통으로 들어가 있나 봐. 아 이게 양이 진짜 많네요. 엄청 크고 뭐 좋은 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제주 통갈치 난 이거 먹고 싶거든. 그 완전히 이게 아까 내가 손으로 표현했던 그 팔뚝보다 더 긴.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두 개 요거를 이제 하나 시켰고 대짜리로 또 하나 시켰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게 이제 저 조림 나오는 그거잖아요. 요거. 그치 그치. 아니, 너무 큰데 이거. 그러니까. 특수제작에서 여기가 또 그게 있더만. 제주 한라봉 막걸리. 오. 아 맞아. 아. 그래서 그것도 하나 시켜 먹어서 우리 차도 없으니까. 그럼 그 좋죠. 네 하나 딱 먹어보는 걸로. 막걸리 해줬습니다. 주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네. 자, 왔어요. 진짜 미쳤습니다. 저 지금 저기 춤추는 거 보여요? 오, 움직이는데요? 이걸 먼저 봐봐. 저 막 춤춰. 살아있네요. 전복이 막 미안한데? 네, 싱싱한다는 반증이니까. 와. 막걸리도 왔어요, 막걸리도. 와, 씨. 춤추는 애들과 함께 플러스 요것 좀 보십시오. 와. 진짜 이 정도. 진짜 크네요. 생각보다 아닌데요? 아니, 이게 넘쳐가지고 이렇게. 이런 게 근데 있어. 와, 진짜 크다. 전복은 사실 지금 먹어도 될 정도로 싱싱한 거죠? 아, 그 살았어. 네. 근데 약간 움직이도 막. 그래서 이거 안 빠지니까 조금 넣는 거 이거라고. 드셔. 아, 먹어야 돼. 먹어야 되는 거. 얘는 그럼. 그래, 빨리 드셔야 돼. 지금 놔뒀잖아. 따라드릴까요? 네, 이제 막걸리 한잔 하면서. 아, 막걸리 한 잔. 그러니까. 한번 얘는 대가리도 먹는 건가요? 아니, 대가리 좀 안 되고. 아, 눈알 먹어도 되나요? 눈은 괜찮지? 드시는 분 계신데 몸이 좀 안 먹어가지고. 네, 그런 게 있잖아. 어두이든이라는 얘기 있잖아. 그래. 맞아. 저는 예로부터 눈 먹는 걸 좋아해요. 아 진짜? 아 눈을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이게 미식가들은 눈을 먹는다고 하더라고. 특유의 고소함이 있어서. 진짜 미식가시구나. 네, 미식가. 포끼라고요? 네. 이름이 또 포끼예요, 포끼. 그리고 똑같은 드세요. 얘네들 다 익었습니다. 네. 네, 너무나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한잔 네. 먹으실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따가 카메라님은 이따가 네. 네. 와, 어때? 감귤이잖아. 와, 그러니까 너무 달다. 왜 이렇게 달아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음료수 같아. 그래. 정신없이 먹다가 다음날 못 일어나겠네. 그니까 못 일어날 것 같아. 이게 육도예요. 이거 맥주죠? 물어 드셔. 물어 좀 있으면 찌기니까 육도 드시고. 이 상태를 싹 들어서. 밥에. 이 정도면 3,000원어치에 한 입이라고. 아 그러네. 어떠세요? 너무 맛있다. 드셔보세요. 다 드셔보세요. 문어 짜거나 그렇지 않아. 문어를 빨리 먹어야 된대. 문어 지금 안 먹으면 찌그러지니까. 안 먹으면 이제 찌그러진대. 아 바로. 오늘 막방님이 죄송하지만 그 PC방에서 라면 세 그릇 때리고 왔어요. 애기들이 많이 사줘가지고 그러니까 네, 지금 성의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저는 계속 무시하고 안 먹었거든요. 저는 나 먹고 이것 때문에 아침에 페페로니 피자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왜냐면 이게 우리 안전정님도 카메라 감독님도 오늘 하나 제가 드리고
아, 제가요? 어, 감사합니다. 문어가 참 건강하시.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가시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진짜 미쳤습니다. 진짜로 이 갈치를 썰어가지고 와! 아, 이것도 갈치인 거예요? 네, 이것도 갈치예요. 그래서 우리 유주님을 하나 또 하나 드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 유주님이 아니라 포끼님이시죠? 네, 저는 포끼. 아, 포끼. 네, 포끼님. 포끼. 잘 먹겠습니다. 네. 맛방님도 혹시 드릴까요? 네, 저 돈 조 한번 먹어요. 네, 편하게. 자, 통갈치. 내가 아는 갈치는 약간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내가 뭐 이렇게. 이거 봐, 이거 봐. 내가 와. 지금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그럼요. 아니 이게 무슨 약간 공룡 같아. 아이고 씨. 아이고 씨. 뼈 먹었어. 확실히 이렇게 뼈가 뼈가 있는 부위를 깔끔하게 그 빼먹고 드셔야지. 이 어디? 와 이거 뺏어. 갈비처럼, 갈비처럼. 어, 그렇죠. 와, 미쳤다 이거 진짜. 요. 어, 여기 움직인데? 그러니까, 아니, 단 손이 안 움직이면 될 것 같아. 이거. 무기야 무기. 와 이거 막 무기예요. 오 이 뼈가 그 옛날에 둘리에서 봤던 약간 배추에다가 딱 해가지고 요 씨만 아니 씨래 잠깐 씨라 그러지 뼈가 오 생선을 배추에 싸먹은 적은 없는데. 아, 나도 처음 먹어. 처음 먹으면 진짜 맛있어. 먹어봐. 아, 네. 거기에 막걸리 한 잔. 아이고, 아니, 그, 저 카메라 감독님도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일부러 드세요. 네, 제가 한번 드릴게요. 일부러 제가 감독님 거는 여기 힘 좋은. 아이고야. 아, 근데 이게 조금. 조금 무서워요. 이게. 네, 여기 없어졌네.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네. 아, 뒤집으면 새 거. 알죠? 원래 생선은 뒤집으면 새 거예요.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팔기님.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편하게 드세요. 편하게 드세요. 아, 좋네. 아, 근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자, 접시 하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때? 왜 어울리죠? 진짜? 잠시만요, 이거. 이제 먹다 남은 거 주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위 아까 전에 보여드리느라. 아. 그리고 이제 이게. 이게 저 모르고 요걸로 뽑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저만 아니야. 너무 세게 먹었네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살이에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잘 발라 먹어볼게요. 네. 이런 맛이지 갈치는. 어때요 볶기님 여기 괜찮아요?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사실 저희가 제주도 가서 첫 끼잖아요. 어 그죠. 배고픈다는 상황을 배제하고 나 생각해도 충분히 맛있다. 와 언제 갈치 이렇게 큰 거 한 입에 넣어보겠어요. 네, 사실 저는 이거를 먹자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탱키님은 요게 꼭 먹고 싶다고 했었었는데 아 이유가 있네. 엄청 맛있는데? 맛있죠. 엄청 맛있다.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이거 밥도 필요 없어. 짜지도 않고.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맞지. 그냥 밥에 얹어주시잖아. 어. 와 씨. 그냥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맛있다. 진짜 우리 할머니 그게 좋거든. 역시 먹을 줄 알았어. 자, 들어와.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고. 손 다 씻었습니다. 네. 어때요? 할머니 같지? 약간 할머니가 나요. 할머니가 이렇게 장대한 할머니 분이 어딘가 계시겠지만. 눈이 마주쳤어요. 와, 얘도 물건이야, 얘도. 얘도 이렇게 통으로 들어서 양념도 아. 오. 아, 진짜. 어이구야.
아, 진짜 닭다리처럼. 야, 지네다, 지네. 지네 아니야? 독이 잘 뜯은 지네잖아. 어이구야. 입맛 떨어지네요. 아, 이게 먹방 채널이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전복. 전복을 한번. 어, 진짜 맛있다. 어때? 와. 지금 전복이 한 6마리 있거든요? 네. 맞아, 우리 하나씩 먹어야 돼. 인당 국가를 한 번씩 뜯을 수 있는 지금 기회지. 가보자. 이거 가야지. 맞아. 오, 일단은 토끼의 전복 원샷. 좀 쫀쫀함. 뭔지 알지? 뜨겁죠? 진짜 맛있다. 오, 진짜 이게 근데 쫀쫀함이 달라. 드셔보세요, 포끼님 제가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 뜨거운데. 감사합니다, 탱크님. 오, 먹었어? 어때? 오! 와. 이거거든. 맛있어. 뜨거운데요? 아, 근데 진짜 익힘의 정도도 너무 좋고. 오, 접시까지 드시는 거 아니야? 막 쫀득함이 있지. 진짜 맛있다니까. 아니고요? 맛있죠. 이건 이제 떡. 어, 이 떡이야? 왜 이렇게 떡 잘했어? 와, 이거 맛있겠네. 아니, 양념이 너무 맛있어서. 여기도 항상 이런 조림에는 이런 게 들어가죠. 아, 이거지. 근데 이거 좀, 이건 좀 조심하셔야 돼. 왜요? 물량이 뜨거운 거 아시죠? 알죠. 이제 알지만. 용암이에요. 진짜 용암이야, 이거는. 오. 어, 기술이다. 이거 기술이다. 침이랑 막 섞었다. 김이 나오고 있어요? 용인데? 와, 물 한 입 마셔야 될 것 같은데? 오, 몸에 들어가. 이걸 다 느꼈어요, 진짜. 와. 이게 기분을 좋아합니다. 아, 맞지? 이거 맛있을 것 뜨거운 게 내려갈 때 내 몸에 장기가 아직 잘 살아있구나. 아.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리고 밥이랑 같이 이제 모두 한 번. 와. 아까 눈가를 드신다고 했던 거 혹시? 어, 제가 이미 팡 먹었고. 먹었어요? 네. 이 반대쪽. 아, 또 언제 먹었대? 와, 눈가를.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미식가들이 이걸 먹는다고 하더라고. 어, 너무 징그러워. 어때? 눈은 뭐랄까? 마지막 정점이에요. 아, 정점이다. 아, 약간 눈빛이 좀 쌀 것 같아. 약간 네. 정말 느낀 거 아니죠? 네. 조금 눈이 돌아간 것 같은데 약간. 와, 진짜 여러분들 너무 맛있습니다. 저희는 막걸리 한 잔 더 하면서 아 좋죠 이제 방송 오프하고 아. 조금 편안하게 오케이. 더 먹어보도록 할게요. 막걸리 한 잔씩 네, 있으신가요? 아. 자, 한 잔씩. 아. 건강합시다. 네. 건강 화이팅! 화이팅! 네. 건강하시죠.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씨. 제주 감귤 막걸리. 아우.